저는 사실 여기에 제가 사랑했던 분이 있어서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지? 저는 마이크를 떼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대표님이세요?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오신 대표님이십니다. 아니 근데 엔터테인먼트 경영하시는데 옷이 의상이 굉장히 연인처럼 화려하신데요? 네. 제가 한 30년 전에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활동을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엔카 가수로.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옛날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엔카 가수였던 어머니의 가족은 누구실지 키워드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네. 제 아들은 네.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아니야. 꽃미남 배우입니다. 꽃미남? 꽃미남? 지금 막 다 살돌았어. 꽃미남 네. 배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은 일단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그리고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왜들 그래요? 왜들? 왜들 그래? 모두가 인정하는 아주 아주 잘생긴 꽃미남 배우입니다. 아니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뒤에 아니 관객분들 다 아시는데? 아니 모르는데 그냥 일단 이런 설명만으로도 설명 본 거야 그냥 설명만으로도 아들 되게 고급지 자 아들을 불렀습니다 우와, 과연 우와, 꽃이 나오고 있어요 꽃이 나오고 있어요 꽃이 진짜? 그냥 꽃이에요 와 자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한데요 이야 꽃미남이에요? 꽃미남이에요? 아니 최고의 리액션을 보여주시는데 지금도 숙이고 있다 머리를 한번 싹 넘겨줬어요. 아 넘겼어? 그냥 나는 꽃이다 태어날 때부터. 아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길구나. 아 멋있어. 그냥 아시죠? 꽃미남들이 하는 머리 아시죠? 페리우스. 페리우스. 안정한 머리. 아 그리고 의상 자체도 지금 페리우스처럼 입고 나오셨어요. 와 피부가 정말 뽀얗세요. 안녕맨 김진 선배님. 아 그리고 여기. 가슴을 살짝 열어놓으셨는데요. 가슴을 열었어? 가슴 피부까지도 뽀얗세요. 가슴 나왔어요? 가슴 오픈했어요? 이게 무슨 옷을 입은 거야 도대체? 오픈했는데, 진짜 예. 자외선을 한 번도 안 받은 피부세요. 예. 아 궁금하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30년 전에 엔카 가수로 활동했던 네. 꽃미남 배우 어머님의 또 노래를 듣다 보면 또 연상되는 스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바로 어머니 노래를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부르실 곡목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을지? 사실 제가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생계와 육아를 다 혼자서 책임져야 해서 가수 활동을 포기한 이유가 사실 제 아들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됐거든요. 가수로서의 삶보다 제 아들을 돌보는 게 더 저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의 가장 큰 기쁨이 그 되어준 소중한 저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네. 정수라 씨의 환희를 부르겠습니다. 와 정수라 선배님 환희 노래 아들을 위해서 꿈까지 포기하시고 오늘 이 무대에 또 올라오셨는데 조금 못하더라도 또 양해 좀 해주시죠. 아닙니다. 자 그럼 DNA 시모님 당신의 판타스틱 DNA를 보여주세요. 열심히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가수 같으시다. 너무 떨려요.
불태우셨다 진짜. 엔카에서 지금 3주 연속 1위 곡을 우리가 들은 것 같은 정말 열정적인 무대였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왜 어머니께서 많은 노래 중에 환희라는 노래를 불렀을까, 거기서 좀 추리를 하면서 혹시 저 뒤에 계신 분이 환희 씨는 아닌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네. 하셨네. 그래서 환희를 부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Fly to the Sky의 스카이 환희가 환희. 있기 때문에 환희를 부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사실 여기에 제가 사랑했던 분이 있어서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사랑했던 분이 여기에 있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현이 누나 아니야? 저렇게 하얀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하얀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네. 예전에 어떤 연애 프로그램에 네. 이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꼭 나가겠다고 했고 네. 그때 우리는 서로 사랑을 확인한 뒤 최종 커플로 합격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 죄송한데 지금 괜찮으신 거죠? 허언증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기 다른 얘기 하시면 되나요? 남의 방송하고 왜 꿈을 꾸고 계시죠? 연애 프로그램을 나가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나간 적이 없어요. 추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단 해당되는 사람은 장도연 씨밖에 없어요. 장도연 씨는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그래 연애 프로그램을 살짝 예전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장도연 씨한테 대신했는데 저는 까였고 예. 다른 한 분이 대신했는데 그분이 된 게 기억이 나죠? 맞아. 그분 그래. 그분이에요? 도연 씨 기억이 나요 그러면요 일단은요? 잘 지내지? 저는 마이크를 떼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예, 잘 지내셨죠? 도현 씨는 기억이 안 좋은가 봐요. 아니. 아, 누군지 제가 모를 수 없죠. 아, 근데 어머니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네. 달라요?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보실 때 많은 여성분들이 되게 섹시하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그러면 저희가 너무 감을 못 잡아서 그런데 가장 대표작, 아드님의 가장 대표작을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화라고 하면 명량? 명량? 이수신 작가님의... 예. 아, 누구야 진짜? 명량도 너무 훌륭한 작품이지만 대중분들에게 딱 각인시킨 작품은 저는 드라마 파스타. 파스타? 네. 파스타요? 네. 자, 드라마 파스타가 가장 좀 생각나는 작품이다라고 도현 씨가 너무너무 꽃미남 배우랑 그 타이틀에 어울리시는 분이고 네. 음악도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화들짝 놀랄만한 예 그런 분입니다. 아들 좀 빗바라지 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셨다는 얘기를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원래 외할머니랑 둘이 살고 오랫동안 유치원 때도 둘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다섯 여섯 살 때쯤에 잠시 어머니가 한국 오셔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한번 간을 보신 다음에 저한테 그 숟가락을 주셨어요. 먹으라고. 맛있게 먹어 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더러워서 안 먹어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는 엉엉 우시고 그 이후로 일본을 안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가슴 아프다. 그때 저는 일본에 있고 아기는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아기가 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으로 잠깐 나간 사이에 이제 제가 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한 입 이렇게 줬더니 아들 입장에서는 낯선 여자가 밥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큰 충격을 받고서 아 가수의 꿈은 접고 제 아들 옆에서 평생 아들을 보살펴주는 어머니로 남아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셨고 젊은 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꿈이 있었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꿈속에서 막 노래하다가 깨면 새벽에 현실이 이게 아니에요. 그럼 혼자 울기도 했고 또 속상할 때는 입을 뒤집어 쓰고 조그맣게 노래도 했고 네. 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머니로 사는 게 더 그래도 저한테는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꽃미남 배우님의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궁금해. 아, 모르겠다. 아들, 엄마한테 와. 우리 같이 노래 부르자. 너무 아름다우신다. 세상에. 누굴까? 와, 도저히 모르겠어. 자, 과연 꽃미남 배우의 정체는? 정말 모르겠어. 어떤 분이 오늘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보여줄지. 어우! 실루엣! 머리가 저 위에 달 정도로 엄청 커. 상당히 키가 크신 분이세요. 어, 머리 스타일 봐. 어머, 페리우스야. 진짜 섹시해. 오, 잘생겼어. 와, 도저히 모르겠어. 자, 꽃미남 배우의 정체는? 누굴까? 누구야? 배우 도민우 씨였습니다. 진짜로? 그럴 마음 없어요. 아 지금처럼 사는 거 불만도 없고요. 차대용이 당신을 좋아해 줄 거란 기대를 갖고 있나 본데. 해산물 포마토 파스타 둘 리뷰 들어가. 예 셰프. 오늘 육수 다 떨어졌으니까 장사 그만하자는 거죠? 저 먼저 들어갑니다. 야, 잘 생기셨어요. 자, 우리 진짜 잘 생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미남 배우 노민우의 엄마 오세인입니다.
엄마를 위해서 먼저 제작진에게 네, 연락을 맞습니다. 하셨다고 예, 제 얘기 들었거든요. 예, 어머니가 사실 몇 년 전에 외국에서 대수술을 이제 하고 오셨는데 그게 끝난 이후로 이제 제가 곰곰이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면 내가 이 무대에 서고 싶은 이 카타르시스를 못 느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기회를 만들어주리고 싶었고 어머니 아들 둘 네 맞습니다.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러면은 음악 활동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동생은 이제 저랑 얼굴이 많이 안 닮았다고 사람들이 네. 그러는데 음색은 되게 닮았고요. 음색. 아 진짜. 아들 나오세요. 나왔어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야, 동생도.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십니까. 닮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밴드 호피폴라의 프론트맨 우와. 아일입니다. 아 슈퍼밴드에서. 음악적 DNA가 어머니를 다 닮은 거네요. 그러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야 DNA가 있구나. 진짜 음악 DNA가 있나봐.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곡을 준비했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치현과 번님들의 집시 여인을 우와 준비... 너무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예. 이 곡을 선곡하게 된 이유가 항상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자꾸 생각나고 어머니 인생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타를 치고 아일군이 피아노를 치면서 함께 한번 셋이 무대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판타스 패밀리 최초로 트리오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미노 가족의 판타스틱 DNA를 보여주세요. Show you.
있잖아. 하염없는 눈물 흘리네. 밤에 눈을 보며 낮에 는 꽃 보며 사랑을 생각하네. 집시야이 끝이 없는 밤 나를 하네. 밤에는 별 따라 낮에는 꽃 따라 외로운 집시야이 정말 멋지네요, 진짜. 아.